어디 방송사가 어떤지 그런 걸 네. 보러 가. 그러니까 시작은 미비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고학력 개그맨이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 씨는 전혀 모르던 친구였어요. 네. 어 정말요? 저는 저 와서 알았어요. 네. 따로 시험을 본 거고. 둘이서 딱 와서 보니까 이제 고학력 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둘이 친해진 거야. 그때 당시에 그 쌀집 아저씨라고 하셨어요. PD. 네. 그 양반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또 학연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봐요. 그래가지고 서경석 씨하고 윤석 씨를 불러가지고 둘이 콤비를 네. 맞춰줘가지고 세상에 이걸 했다니까요.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게 심한 말이야. 그때 내가 네. 이야 나는 말이야 서울대가 안 났다고 나는 이렇게 안 시켜주나? 하여튼 저는 이제 예. 이윤석과의 만남이 정말 이제 인생의 최고의 어떤 기회를 잡은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아마 이윤석 씨를 안 만났으면은 거의 그럼요. 중간에 아마 포기를 네. 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와. 맞아요. 포기가 아니라 아예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네. 정말 저는 이윤석을 평생 맞아요. 전후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네. 행운이었어요. 이윤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는 맞습니다. 자, 석경아, 뭐야? 석경아. 아 이건 또 이윤석 목소리인데요 이것도. 형이야 인마 왜 혼자 나갔니? 그건 저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의외로 무식합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뭐 아는 게 많을 것 같죠. 아 20년 같이 지내면서 책 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셨대. 그래서 뭐 실용적인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어떤 깊이 있거나 학문적인 지식 얘기가 나오면 쓱 외면을 합니다. 아마 지금 한번 시켜보세요. 와 불문과 나왔거든요. 제가 그 걔가 뭐 할지 다 알아요. 마담 메시우 봉수아르 수아르 중동과 주시 서울 유니버시티 뭐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딱 외우는 거 1분짜리. 딴 거 한번 물어보세요. 못합니다. 의외로 무식합니다. 아주 쌓아놓은 이 음담패설이 엄청난 친구입니다. 근데 참는 겁니다. 경석이라고 왜 화 막 내고 막 폭언하고 난 공격하고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지적인 척, 착한 척, 부드러운 척 참는 거죠. 왜냐하면 아, 더 이상 이 친구가 웃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가 오면 애는 커가지, 와이프는 일 관뒀지, 막 집안이 궁핍해지고 이러면 반드시 거친 웃음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다. 아, 영악한 친구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연예계 동료들 중에 유일하게 잘 되고 있을 때 배가 아프지 않은 동료는 너밖에 없다. 내 배가 부르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오랫동안 친구로 함께 늙어가고 싶다. 그래요. 요즘 말이에요. 네. 아까 근데 그 저 남자의 마초적인 모습에 좀 뭐 다른 감정을 느낀다고 네네. 얘기를 들어서 전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그 마지막 그 웃음 이상하네. 다르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저 네, 불문가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저 부르 조금만 보여주세요. 저 디디 형들 유니버시티 테크나스 날드 세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학생입니다. 네, 이제 대학 때만 불어를 했기 때문에. 왜요? 대학 때만 불어했어요. 불어 색 같은 거. 뭐 하세요? 저 불어 노래도 알죠. 세 디크 디크 데트 베이비. 무슨 뜻입니까? 아기가 되는 건 힘들어. 사실 제가 코미디언 콘테스트 가서도 네.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불문학도들이 하는 코미디 있어요. 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니꺼 하야주를 봐라 니꺼 하야주를 봐라 이런 말 이렇게 아 그걸로 개그를 했어요? 네, 그거에다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이렇게 하는 하나 더 재밌었는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에트르 운드빠 제트르 셀라케스티움. 이거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 아 이거 원작 같은데? 네? 이거 진짜 같은데? 아니 아까 거 다 진짜예요. 아까 다 제대로 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to be or not to be there is the question의 불어 버전이죠. 아니 근데 그거를 네. 조금 이렇게 네. 이렇게 장난삼아 하지 마시고 네. 정말 그 그러니까 섹스피어 연극하듯이 좀 멋있게 탁 제수술 딱 넣으면서 이렇게 제대로 하면서요. 네. 에트르 운드빠치 에트르 셀라케스티움 그것이 문제로다. 야.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게 심한 말이야. 불안이 달콤한 거. 아, 그럼 언제부터 천직으로 딱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윤석 씨 딱 만나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데뷔를
했을